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배우고 멋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황주명, 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어느덧 또 4월이 지나가서 이제 5월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네. 시장이 조금씩 좀 안 좋은 변화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잘 진단해야 되고 오히려 또 위기 상황에서 항상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는 역시 개별주에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개별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장을 말씀드릴 때 경고등이 하나 켜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하셨었죠. 네, 경고등이 두 개 켜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그 부분도 또 네.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또 언택트 방역을 오늘 철저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코로나19가 좀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방역에 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 시장 조금 불안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안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코스닥 시장이 한 두 번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철강주라든지 해운주가 엄청 강했어요. 아, 그렇죠. 네,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재미가 없는 섹터고 좀 무거운 섹터고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방산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방산업이라는 것은 철을 많이 쓰는 산업이죠. 자동차, 조선, 건설, 이 대표적인 세 분야가 철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전방산업의 경기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철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철강주가 좋았고요. 해운주를 보면은 요즘에 뭐 배가 없다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무역이. 그렇죠. 실제로 수출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일단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가 강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가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반등했다가 주후반에 좀 꺾였어요. 맞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약주가 많이 표진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약주가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도 추가 조정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 지수도 중요하지만 제약 업종 지수가 좀 버텨주는지, 만약에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에 상당히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는지 이걸 보는 게 좀 기준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 더 조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역시도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절대적으로 지금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압축하셔야 됩니다. 10종목, 20종목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최소한 5종목 이내로 압축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진행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도 좀 조심하면서 대응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한 주 동안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매주 시장을 좀 경계감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시그널 자체가 조금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확실히 시장이 좀 꺾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풋옵션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사고 있는 모습, 다시 매도를 했다가 사고 있는 모습은 특이 케이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왜 빠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은데, 네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시총 500조가 도달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상속 문제죠. 네네. 네,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또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하락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공매도가 네. 5월 3일부터 시작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 풋옵션 외국인 순매수 전환과 삼성전자 하락세 지속,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해서만 좀 불안감을 조정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잖아요. 네네. 오히려 이번 주에 개별주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움직이는 종목은 움직여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급락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슬슬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해요. 맞습니다. 그럼 그 유동성은 어떻게든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항상 강조하시는 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좋거나 뭐 신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거나 이런 종목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당장에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시장이 네.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종목 분석을 철저히 하셨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을 잘 보고 들어가셨다면 분명히 반등에 대한 기회는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내가 정말 신중히 매수를 하셨다면 너무 겁먹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큼 종목을 분석하는 것,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